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간파천까지 배웠죠. 아간파천까지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 많이 들어봤죠? 독립협회, 독립신문, 그리고 독립문 이런 것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로 그 서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들 많이 가거든요. 그 서대문형무소 앞에 독립문이라고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물론 옛날에 세워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독립문,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이라는 말 우리가 워낙에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일제에게 거의 36년간 지배를 당하면서 모던이도 외쳤던 그 말, 독립이라는 말, 우리 민족에게는 특히나 남다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립협회, 이 시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이게 어떻게, 어느 게 제일 먼저일까요? 당연히 생각할 때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과 독립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독립신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독립신문 할 때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서재필이라는 인물인데, 서재필. 서재필은요, 우리 갑신정변 기억나나요?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 급진개혁파가 일으켰었죠. 근데 갑신정변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죠? 실패했죠. 실패하고선 주도했던 김옥균 이런 인물들은 다 해외로 도망가게 되어져요. 김옥균 같은 경우는 1894년 봄에 이제 중국에서 살해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의 막내였던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의사까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이 서재필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이 신문, 그리고 단체가 바로 이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6년 4월 바로 독립신문이 창간이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네, 서재필을 주도로 창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 갑신정변이 결국 실패했던 이유는 물론 민씨 세력이 또 엄청나게 도움을 청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식인, 당시 지식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등을 보고서 정말 천지가 개벽화의 이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또 갑오개혁이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민중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중들을 깨우치고 뭔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바꿔야 될지를 뭔가 이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계몽시켜서 뭔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같이 간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백성들, 민중들을 뭔가 계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월한 지위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백성들을 계몽, 일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부 시체,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지, 그리고 민의, 백성들의, 민중들의 의견을 신문, 언론 활동이란 그런 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뭔가 정부 정책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독립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독립협회가 이제 이어서 창간이 되어집니다. 독립신문 먼저,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창립되어지는데요. 1890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독립문이라는 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건립, 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가지고 만들었죠. 만약에 돈이 필요, 돈이 그래서 이런 걸 모금하는 과정 중에 이제 독립의 회원들을 모집하게 되어지고요. 그 정도 거의 이제 공사대금의 5분의 1에 달하는 돈을 선뜻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립문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영읍문이라고 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사대에 대한 상징이 되겠죠. 자, 그랬던 영읍문을 헐어버리고 이 자리에다 독립문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가에 사대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다. 무슨 자리에? 영읍문 자리에 만들었다. 그리고 왕실 포함 관료들이나 아니면 상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이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한 회비, 돈을 내면서 회원으로 참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지인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는 것도 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관, 독립문 옆에 있는 독립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금도 뭐 그 옆에 독립공원, 그 옆에 독립관 건물이 있긴 한데요. 뭐 그 당시 게 그대로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위에는 지금 위패를 보신 독립 유공자들, 위패를 보신 그러한 추모 공간이 있고, 또 밑에는 관련된 유족 단체에 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독립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민중 계몽을 위해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교육진흥이나 산업개발, 미신타파, 미신타파 뭔가 근대적인 의미에서 뭔가 미신이나 아니면은 뭔가 비이성적인 것들을 좀 타파하고 이성적으로 살자라는 내용들, 그리고 의회 설립 운동, 의회 설립, 민권, 민권이란 말이 나오네요. 민권, 백성들의 권리. 그전 전제군주 국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측면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제 민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토론의 활동들을 이 독립 관에서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백성들 같이 이야기하고 계몽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독립문 관리가 관련된 사료 좀 볼까요? 영읍문이 있던 자리에 영읍문, 새로 문을 세우되 그 문 이름은 독립문이라 독립하고 새로 문을 그 자리에다 세우는 뜻은 세계 만국의 조선이 완전 독립군이란 표를 보이지 않는 뜻이요 라고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독립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독립문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독립문 보이시죠? 자, 그래서 독립문은 원래 영읍문이 있던 자리에 세운 바로 독립의 의지를 나타낸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읍문은요, 원래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읍문은 한편은 이제 4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4대의 상징이었던 영읍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있는 이 독립문의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는 아니고 이곳에 이제 오늘 서울 한복판이다 보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간 70m 정도 이동시켜가지고 지금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립문도 있지만 또 앞에는 서대문 형문소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고초를 겪었을 그러한 뭔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있는 이 공원 자체를 독립공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이제 서재필 선생,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서재필 선생의 동생 동상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이제 독립관, 원래 모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걸 헐고 또 독립관을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독립문, 영읍문을 헐었다는 것 자체가 청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하나의 뭔가 표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재필 선생이 그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문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서재필입니다. 서재필은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으로도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급진계파의 거의 이제 막내격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급진계파의 갑신정변은 결국엔 실패로 끝나고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간 김옥균 같은 인물도 있고요. 또 이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한 서재필 같은 인물들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을 목격했던 그런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좀 이 나라를 바꾸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신정변은 우리가 얘기할 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갑신정변에 내었던 그 개혁 정강들을 보면은 안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역사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하지만 민중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당시 지신 그래도 이제 약간 민중 백성들을 뭔가 교화해야 될 대상,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 이끌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 동학농민운동의 그 전국적인 파도의 물결 속에서 뭔가 세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구나, 뭔가 지식인들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면은 더 세상을 쉽게, 더 빠르게, 더 온전하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동학농민운동을 보면서 지식인들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라를 바꿔야 되고 어떻게 개화를 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될지를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고 민중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뭔가 세계 정세라든지 이런 방향 좀 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독립관 이런 곳들에서 독립강연회라든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일단 민중들을 계몽시키려는 노력들을 독립협회를 설립한 이후에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네, 잘 보고 왔죠?
네, 이런 독립협회는요, 초기에는 이제 고위 관료들도 많이 참여하여 고종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고위 관료들도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독립협회의 초대 회장이 의장 겸 회장이었던 인물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 서재필. 아, 서재필은 거의 이제 실질적인 리더이지만, 관료 중에 있어요. 관료 중에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에요.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당황스럽지만 이완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완용, 그렇죠. 그 우리가 말하는 매국노 이완용이 바로 독립협회 거의 초대 회장 격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대신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 이완용도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어요. 원래 친미파였다도 친일파에 변신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래도 1896년이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이후에 조금씩 변해간 거겠죠. 자, 그래서 근데 초기에는 이제 고위 관료들도 많이 참여하고 주도하고 이랬는데 이 국립협회 활동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제 외세를 의존하는 정책들을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관료들 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고위 관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리들은 이 독립협회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 후반기에는 자 보수적인 관리 이탈한 후에 뭐 윤치호, 이상재 인물들 중심으로 민중을 대변하는 오히려 이제 관료들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이야기, 민중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단체로 좀 탈바꿈되어졌다. 그래서 독립협회 초기에는 관료들의 중심으로 좀 이루어진 측면인데 뒤로 가 후기로 가면서는 관료들 보수적인 관료들이 이탈하고 그 다음에는 민중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좀 나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독립협회를 지지하고 지원해줬던 그 정도 이제 민권 백성들의 권리 그 민중들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제군주 왕권을 제약해 나간다는 거죠. 똑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100이라는 총량 안에 왕권이 90이고 민권이 10이었으면은 민권이 점점 40, 50, 60 늘어나면은 왕권은 왕의 권리는 40 이렇게 30, 20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는 교회는 고종도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강제로 해산시켜 버리게 되어지죠. 자, 독립협회는요 또 꾸준히 무엇을 이야기하냐? 당시에 고종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있었죠. 의미사변 이후에. 그래서 부끄럽게 우리 한나라의 황제가 지금 황제 아니죠? 한나라의 왕이 어떻게 다른 나라 공사관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고종의 황궁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또 이 독립협회의 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897년 2월에 결국에는 고종이 경운궁으로 황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경운궁 어디일까요? 들어봤나요? 아 그렇죠. 지금은 덕수궁이죠. 덕수궁 이름이 경운궁의 이름이 지금 덕수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종 황제가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덕수궁에 계속 이제 경운궁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제 순종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덕수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경운궁에서 이제 지금은 덕수궁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리고 연호를 이제 광무 건양을 썼었죠. 근데 광무라고 하는 연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설립된 이후에 실시되었던 개혁을 모순 개혁이라고 합니까? 그죠? 광무 개혁이라고 하죠. 연호 광무 사용했고요. 또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후에 또 다음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운궁으로 황궁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황제국가야 라고 하는 황제국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황구단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은 서울시청 앞에 그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웨스틴 조선 호텔인데 그 안에 황궁우 황구단 부속 건물이 있는 황궁우는 남아있는데 황구단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선생님이 조선 전기할 때 사직단 가서 보여줬던 거 기억나요? 사직단의 제사단 어땠어요? 저 네모냈었죠. 근데 환구, 구라는 게 뭐야?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원래 그 동양에는 천원 지방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중국을 약간 섬겨 사대했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국은 하늘이고 제후국인 우리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나라
제국이었던 조선의 왕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신, 곡식의 신, 이렇게 네모난 제사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그란 거 쓰면, 물론 동그란 걸 썼던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이 뭐라고 해요. 막 눈치 보고 막 이러니까 못 쓰고 우리는 네모난 제사단을 썼었는데,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라는 독장이 연호사이고, 우리도 황제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는, 이제 우리도 황구단, 그렇죠. 동그란 하늘에 제사를 지낸 황제국가가 되었다라는 선포,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일제시대 때 거기다 일본 황구단을 일본이 밀어버리고 호텔을 이제 지어버리면서 지금 황구단은 남아있지 않고 옆에 황궁우는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단에서 이제 황제식이 거행한 후에 대한제국 국호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대한제국,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말뿐인 제국이잖아요. 근데 당시가 이제는 러시아 공산화도 있고 이러면서 갔다 오면서 약간 그래도 마지막으로 세력 균형을 이루는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세력 균형을 막 우리 한반도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 힘이 세든지 청나라 힘이 엄청 세든지 일본의 힘이 엄청 세든지 하면은 그 나라의 눈치를 보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두고선 여러 나라들의 세력 균형이 팽팽하니까 오히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 역학관계, 국제적 역학관계를 인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한제국을 가장 먼저 인정해준 국가는 어디일까요? 당황스럽게 일본입니다. 일본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 지금 인식이 너무 백성들 안에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인정해주면서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지지하고 있어, 이러한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그러니까 안 좋았던, 백성들에게 안 좋은 그런 인식을 좀 바꾸려는 그러한 의도로 일본이 가장 먼저 인정해줬다고 하고요. 가장 싫어했던 나라는 어딜까요? 청나라겠죠. 청나라는 니네가? 감히?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한청 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뭐 동료회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니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료회의 주요 활동들을 좀 살펴볼게요. 동료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많이 들어봤죠.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가 바로 이 독립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 했냐. 우리 또 보면 지금 수많은 촛불 집회들, 시위들, 어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법들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도 하고 이러잖아요. 워낙에 우리나라 집회가 상당히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되게 자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들의 시위 진압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아, 우리나라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선진 국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민들. 각각의 정치적 의견은 다를지라도 그래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선진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선생님 생각입니다. 저는 독립협회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녀노소, 신분 계층, 양반부터 나중에 백정까지도 연단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백정이 얘기하는데 밑에서 양반들이 듣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독립협회가 운동들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자주국권 운동입니다. 자주국권, 우리 것들을 지키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군사견, 지금은 약간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영향력이 되게 센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고중에 황궁을 요구했던 만큼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침략,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이 막으려는, 러시아 이권 침탈을 막으려는 모습들, 러시아의 개입을 막으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사교관, 러시아가 파견했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하고 한러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요 한러은행 설립 시도도 다 막아내고요. 또 중요한 절영도라고 있어요. 영도, 혹시 부산시 영도구 아나요? 영도구? 부산 있으면은 부산 여기에 있죠.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다리가 연결되어져서 그냥 뭐 섬 아닌 것처럼 다닐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도 있고요. 고신대학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되게 유명 아이돌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자, 여기를 조차 러시아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위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뭔가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할 때 배가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영도에 들려가지고 여기에서 석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수 이런 것들이 실은 다음에 이제 그런 기지, 창고
물류를 보급할 수 있는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령도 조처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 고종한테 욕을 했던 거죠. 요것들을 이제 막아냅니다. 동료패가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고종의 입장에서도 백성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료패는 러시아 이권 침탈을 비판하면서 요것들을 이제 많이 막아낸 측면들이 있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만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개최했고요. 특히 러시아 내전 간섭과 이권 침탈 규탄을 저지하는데 성공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시간에 보자 러시아가 아그판전 때 많이 이권들 가져갔죠. 그리고 러시아가 또 가져오니까 다른 나라들이 최애국 대우를 내세우면서 우리도 하면서 많은 이권들이 침탈되어지는데 동료패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우리의 것들, 자주적으로 우리의 것들 권리를 지키자라는 자주국권 운동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98년에는 10월 달에는 뭐 관민공동회 개최하게 되는 이건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입니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민권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권이라는 말, 이때부터도 이미 우리는 민중들의 권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과도 너무 이미 상통하는 중요한 얘기들을 이때 우리 조상들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정권 운동, 참정권, 그렇죠. 선거, 투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도 등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도 그래요. 역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해방된 이후에부터 뭔가 인식되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전부터 19세기부터 우리도 민중들의 권리에 대해서 벌써 생각하고 자신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료협회 활동들이 뭐 다 100%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전 동료협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유민권운동 두 번째 운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의회설립운동, 뭐 다른 말로 자강개혁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자강 스스로 이제 힘을 얻어서 개혁하자라는 운동, 자강개혁운동.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라고 해요. 입헌군주제 뭐예요? 왕이 있긴 하지만 왕도 무엇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헌법에 입각해서 다스리는 체제. 그러니까 지금의 뭐 영국 같은 나라들 여왕이 있잖아요.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여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력이 없고 수상한테 가 있지만 어쨌든 자 입헌군주제는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면서 헌법 군주의 권한을 좀 법적 성문법으로 제한하려는 모습들 그런 정치 체제를 독립협회는 추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요구합니다. 중추원이라고 해서 뭔가 초기 형태의 되게 그냥 국회의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물론 지금과 같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표를 뽑는 중추원 관제 개편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관민공동회 보면은 만민공동회가 1894년 3월이고요. 관민공동회가 1898년 10월이죠. 만민은 뭐고 관민은 뭡니까? 만민은 이제 그냥 민중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예요. 관민은 관과 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관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관료들이 나와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료를 뜻하는 그러니까 정부 관료도 나오고 백성들도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합니다. 헌의 6조 6개의 건의안을 채택해서 고종한테 요거 좀 받아들여줘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중추원 신관제. 그래서 이제 왕, 고종 황제가 선출하는 그리고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선출되어진 백성들의 대표와 같이 중추원을 이루자. 이제 국회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그러한 민중의 참여기관을 만들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의6조를 보면요. 1조, 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관과 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황제권을 공고히 하자. 아, 근데 황제권을 공고히 하자라고 했지만 2조, 3조, 4조, 5조, 6조의 내용들 보면은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황제권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1조는 약간 뭐 고종 보라는 립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조부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외국과의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중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 중추원은 아까 뭐라 했어요? 뭔가 황제가 임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관민공동에서 뽑힌 인원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뭐 25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다른 나라가 조약을 체결해요. 다른 나라가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면 그거 비준을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나라 조약 맺지 말고 어쨌든 맺은 다음에는 뭔가 이 중추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더 이중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할 것, 국민한테 공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돈을 쓰는데 뭐 용돈을 받아 써가지고 용돈 기입장 안 쓰죠? 안 쓰죠? 저도 안 썼어요. 근데 내가 돈을 얼마가 쓰는지 계속 바로바로 부모님이 안다? 라고 하면 내가 함부로 쓰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을 썼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백성들한테 알렸을까요? 전혀 알리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는 재정을 쓴 다음에 어디에 얼마큼 썼다라는 것을 공포,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돈을 허튼 데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압박 아니면 뭔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재판을 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자. 인권. 측인간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 다수 의견에 따라 임명할 것. 자, 정부의 그 뜻을 물어 다수 의견을 물으래요. 관리를 임명할 때도 정부의,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물으라는, 의견을 물으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것들에 대한 실천의 것, 이러면서 여섯 개 헌의 6조의 내용이 고종에게 이제 건의, 관민공동회에 대해서 건의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동료배를 지지했던 고종도 입헌군주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조금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왕이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의 권한을 제약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래서 동료배, 특히나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렇게 동료배가 어쨌든 진보 세력이잖아요. 세상을 바꾸려는 세력이잖아요. 위기의식을 느꼈던 보수 세력. 기존의 전제군주제 봉건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과 보수 세력 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동료배 저들은 결국에는 공화정을 실시할 것이다. 공화정. 공화정은 뭡니까? 입헌군주제는 그래도 군주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공화정은 국민들이, 민중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통령을 뽑는 거죠. 대통령을 뽑는 거. 지금 우리나라 공화정이죠. 공화정이잖아요. 공화국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적인 관료들이 고종한테 저들 결국에는 공화정을 실시할 것이고 공화정을 실시하면은 당연히 고종은 왕에 대해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고종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동료협회 해산을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체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황구협회라고, 황구협회는요 보부상 단체예요. 보부상들의 단체를 이름이 이때도 막 많이 바뀌었는데 황구협회라고 하는데 이제 보부상들, 보상과 부상, 보따리 장소들이죠. 자, 이들은 약간 이제 왕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왕과 좀 가까운 단체예요. 그리고 한편 이들의 조직망, 보부상의 조직망은 거의 군대처럼 엄격하고 그리고 정규역체도 뻗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어용단체, 이때쯤 이제 어용단체가 되는 거죠. 황구협회를 이용해서 동료회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약간 실패를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만민공동에 진압하고선 동료회를 강제로 해산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898년 12월에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6년부터 1898년 겨울까지 3년이 좀 안 되는 시간에 동료회는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해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회 보면 뭐 다 좋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또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조금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국민의 계몽 노력, 국민들의 사상을 바꾸고 계몽하려는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독립신문 같은 경우도 순 한글로 발간했어요. 왜냐면 한글로 해야지 한자를 모르는 일반 민중들도 신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발간을 하면서 좋은 소식도 알려주고 또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계몽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요. 국권 소화, 자유 민권 신장에 기여한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인정할 만한 단체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외세 침입을 반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요. 어느 나라, 너무 러시아에 한정돼 있었어요. 러시아 침략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하고 그랬는데 반면에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에는 너무 우호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그렇죠,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식민지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외세를 막자라는 건 좋아하는데 너무 러시아는 막으려면서 일본과 미국은 우리 조선에 대해서 우호적이다라고 판단 미스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간 결국엔 그들도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침략성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인데 이들의 열강들의 침략의 의도성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남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립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많이 중요한 이야기고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독립협회 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저는 선생님은 민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식인들과 그리고 민중들이 함께 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동아독립운동 이후에 또 상당히 중요한 두 번째 새로운 물결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대한제국을 세운 고종이 어떠한 나라를 꿈꾸었는지, 뭔가 독립협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개혁을 추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종으로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당연히 왕인데, 한나라의 왕인데. 어떤 모습으로 이제 기억을 해 나가는지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